다음 미션 재료를 공개할게. 와, 다음 미션 재료! 뭘까, 뭘까? 다음 미션 재료는 이것입니다. 정말 흔하면서 흔치 않는. 네, 어렵습니다. 이건 제 전공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캐캐캐. 이번 대결은 특별해. 바로 편의점 대결이야.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사용해서 요리를 해야 해.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엄마가 기대할게. 네! 네! 이번엔 제가 더 확실하게 이길 것 같아요. 지난번엔 졌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레시피로 확실히 이기겠습니다. 네. 좋아, 그러면 시작해볼까? 누가 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지 기대된다. 준비 시작! 와! 빵 어딨어? 빵! 빵! 오, 좋템. 우유 오케이. 또 보자. 이렇게 오붕붕. 편의점은 거의 제 놀이터거든요. 맨날 태권도 끝나면 들르는 곳이라 제 집처럼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나폴리 마피아님께서 만든 밤 티라미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맛있어 보였고 꼭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귀여우비키. 우리 오키님들께 밤 티라미수를 만들어서 찐 리액션을 보여드려야 돼요. 맞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으면은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게 한방 웃음 지으면서 드셔? 우유에 맛밤을 넣고 끓여준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밤 퓨레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크림치즈 추가! 크림치즈 넣어서 섞어준 다음 지퍼백에 싹 다 넣어주고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저 누나는 초콜릿 먹고 있네? 시간이 많으시는가 봐. 캐캐캐. 아! 그런 동안 생크림 추출해야 돼. 우유 생크림빵에서 생크림만 추출해줄 건데.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어? 이거 뭐야? 피스타치오 생크림빵? 이걸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와, 득템. 피스타치오 이거 두바이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둘, 셋. 우와, 오, 색깔. 피스타치오랑 그냥 생크림 섞어주고 그 약간 빵도 초코 느낌이다. 같은 견과류여서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둘이? 비키. 오. 이 안에 견과류가 조금 들어있어요, 원래. 그래서 더 씹히는 맛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헉, 맛있겠다. 아까 만들어낸 밤 퓨레를 꺼내서 얼었을까? 어? 느낌 좋은데? 오, 차가워. 와, 섞어. 피스타치오 생크림 들어갑니다. 오. 같이 섞어줘. 우리 잘 섞어줍니다. 이제 이디야 토피는 어때? 와, 이거 맛있는데. 라떼 맛. 다이제를 홍당 맞춰줄 건데 엄마 저희 그거 없어요? 그 팥빙수 그릇 미니요. 네, 그 유리 그릇이요. 아, 그 유리? 그 이사 오면서 버렸어. 안 돼! 그 옆에 컵에다가 그거 하면 안 돼? 응, 그거. 이거요? 어, 좋아요! 다이제를 토피너 라떼 이렇게 적셔가지고 다이제를 밑에 깔아주고 밤 크림을 올린 다음 다이제를 또 깔아주고 또 밤 크림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 볶은 그래놀라와 살짝 얼린 초콜릿을 갈아서 올려주면 99.9999% 똑같이 만든 밤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완성! 빰빠밤! 와, 내가 진짜 궁금했던 맛을 먹어보다니. 와, 맛이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데? 신기한 게 피스타치오 맛이 나. 와, 여러분, 나 진짜. 누가 나 이거 한 번만 더. 오! 사람이 성격이 착해질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모든 근심 걱정과 화가 사라져요.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다이제리 왜 이렇게 맛있어? 달기 달고 밤티라미슈 날 끌어올리다. 너무 맛있어. 귀여워. 디저트를 했어. 저도 디저트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도 없는 레시피일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 타르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죠? 키키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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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제 과자 12개를 부셔서 녹인 버터를 붓고 계란 노른자 2개를 넣어줘. 그 다음에 타르트 틀에 펴 발라줍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이렇게 이대로 냉동실에. 다 됐다. 여기에 크림치즈를 아래에 깔아주고 이제 여기서 나의 킹이 나오는 거. 딸기 초코비 있지? 이걸 잘게 부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요맘때 아이스크림 콘을 텀블러에 넣고. 오! 딸기 향이 엄청 상큼해! 깨끗해! 아까 부셔놓은 딸기 초코비를 넣고 섞어. 와, 엄청 바삭해. 진짜 맛있고 새콤달콤해. 이렇게 차갑게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과자가 계속 바삭하더라고. 뭐야? 딸기 요맘때 딸기 초코들을 썼어?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그러면 맛있는 거. 와. 이걸 아까 만들어 놓은 타르트 안에 넣어주고 초코비를 예쁘게 올려놓으면 딸기 아이스크림 타르트 완성! 아이스크림과 타르트의 조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레시피로 심사위원을 놀래켜드리겠습니다. 뿡뿡! 깨깨깨! 우, 너무 멋지지? 맛은 어떤지 보자!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뿡뿡! 아이스크림이랑 크림치즈가 킥이야. 와, 아, 너무 맛있어, 오키들. 와, 이것도 편의점 음식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저랑 같이 하실래요? 케케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와, 대단하네 이거. 와, 이건 뭐예요 이거? 밤 티라미슈입니다. 디저트?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건가? 그 티라미슈가 나를 끌어올리다라는 이탈리아어 말인데요. 심사위원 하시면서 지치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재밌네요. 맛있어 보이네. 재밌게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뭐야. 아유,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 내 것도 단데.
뭐 어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나오는 디저트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자신 있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뭐야? 타르트? 딸기 아이스크림 타르트입니다. 어허, 와, 딸기 아이스크림 타르트야?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타르트 안에 크림치즈가 깔려있고 그 위로는 딸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상콤하고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뿜뿜. 참신하다, 참신해. 이거 들고 먹는 거지? 네, 뿜뿜. 아이스크림 안에 과자가 있네? 딸기 초코비를 부셔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식감 살렸구나.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 레시피가 이길 것 같아요. 창의성을 봐주실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캬캬캬. 두 요리 정말 너무 훌륭했어. 비키의 이 밤 티라미슈는 정말 맛있고 아주 나를 끌어올리다. 맛있었어. 참. 근데 리오니의 타르트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이 타르트랑 아이스크림이랑 조합이라니 아 아이디어도 좋은데 맛도 있었어. 그래서 결국 최종 우승자는 이로써 오리온이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했어요. 요맘때랑 초코비 못 이기죠. 그리고 진짜 참신한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이번 대결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레시피도 생각해보고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깨끗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흑백 요리사 대결 대성공!